조기홍 장관이 지난 12일에 대한노인회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내년도 노인 일자리가 2만 9천 개 확대가 됐다. 예산도 720억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노인 일자리를 다 더하고 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 일자리 5만 2천 개, 보건복지부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3만 8천 개는 증가를 한 게 맞습니다. 증가를 한 게 맞는데 정말로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무려 6만 1천 개가 사라집니다. 예산 다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왜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한 달에 30시간을 일을 하고 27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 대상인데 소득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공형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76이 넘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9명 연소득이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입니다.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생계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복지부가 늘렸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자랑하는 이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고령자 고용장려금 받는 기업 일자리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또 배움이 부족하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력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형 일자리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5년간 대기자만 7만 9천 명에서 9만 6천 명으로 증가합니다. 즉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께서 이 공공형 일자리 하나 얻고 싶어서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내년에 6만 1천 개 공공 일자리 싹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공공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바로 노인 일자리 시장이 정말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연구용역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폐지 줍는 노인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소일거리로 주우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여유시간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포함하지 않고요. 정말 순전히 100% 생계를 위해서 폐지 수집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최소한 15,000명 정도로 파악을 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걸으시냐 하루에. 축구장 45바퀴 걷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하시냐 하루에. 11시간 20분 일하십니다. 하루에 축구장 45바퀴 돌고 11시간 넘게 일하고 얼마를 버느냐. 이렇게 걷고 이렇게 오래 일해서 일당 10,000원 정도 받습니다. 시급 948원입니다. 요즘 구경도 잘 못하는 100원짜리 동전 9개 받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이 같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 듣기에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까지 공공형 일자리 찾고 일하시고 또 거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이 좋은 일자리 몰라서 못 구했습니까? 민간이 뽑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니까. 민간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으니까.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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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자리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언제나 늘려왔지 삭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폐륜 예산입니다. 원장님은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 못 구한 분들 다 시장에서 민간에서 일자리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형 일자리는 늘려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역시 장기적으로 공공형 일자리 연계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후속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